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가는 세력에서 빼진 거죠? 그러면은 금수가 강하죠? 그럼 뭐가 뭐를 잡는 거야? 금수가 목화를 잡는데, 갑인이, 반대 세력인 갑인이 떠가지고 이거 제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다.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 사람 무슨 운이 좋은 거야? 금수운이 키하다. 이렇게 잡는 거야, 세력을. 화는, 우리가 그랬잖아. 화는 상관격을 안 본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 책에는 뭐 화토상관격이라고 해서 얘가 있는데 그거는 그 하나의 예고. 일단 화는 상관격을 안 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뭐가 있나를 보는 거야. 이게 이 경자나 이게 생관계죠.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죠.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일 때는 대상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건 무슨 생이야? 이거는 재통관 대상이고 관통제. 그렇죠? 재통관 관통제 대상이죠. 유축합, 좌축합으로 나오고 다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을 우선 써야 된다. 대상. 대상은 재통관 관통제 대상. 재통관 관통제 대상인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직하면은 어디로 가? 재무계통으로 간다. 회계 재무 이쪽 길로 간다.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활목도 되겠어 안 되겠어? 활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은 이게 인성이죠. 인성인데 갑목이 지지에 뿌리를 봤어. 그러면은 또 뭐를 봐야 돼? 수의 생을 봐야 돼. 근데 수의 생이 만약에 여기가 개미였다 그러면 개수가 약해 강해? 약하면 생할 수 있어 못해? 그러면 사목이야. 그렇죠? 근데 개유는 강해, 약해? 강해. 강해니까 생을 할 수 있어, 못해? 해. 그러면 무슨 나무야? 이거 활목이 되는 거야. 활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살아있는 나무니까, 인성이 살아있는 나무인데 꽃을 피웠다. 그러면 공부해, 못해?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성이 활목인데 살아있는 나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찾아야 돼. 대상이 있는가? 여기 보면은 뭐야? 화생 토, 토생 금. 그렇죠? 그럼 뭐야 이거? 식신 생재다. 식신 생재는 자기 식신 생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에 가는 거야, 기업. 그렇죠. 남한테 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근데 일지의 식신이 뭐를 생했어? 이때 추고온 재고인데 열렸어, 안 열렸어? 합의로 다쳤잖아. 그러면 이때는 재고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토로만 보는 거야, 토. 토론 보니까 뭐 이거 뭐야? 식신이지, 식신. 그렇죠. 나의 식신이 유금. 빈의 재를 생긴 거야. 근데 이 재는 누구 거야? 천간에 뭐가 있어? 관이 있잖아. 관이 있기 때문에 관의 재야. 내 재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관의 재,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관의 재를 생해주고 그 중에서 다시 돈을 유금을 내가 합으로 다시 끌어오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봉급쟁이지. 봉급쟁이야. 그 기업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갑인은 인성이잖아. 인성. 그렇죠? 근데 갑인은 왕에 약해. 왕해.
왕한 갑 인성이 있는데 이걸 제압이 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러면 여태 갑이는 인성이야, 이건 재야. 이건 재야. 그래서 이때 갑이는 뭐로 본다? 재로 보는 거야, 재. 그러니까 인성 플러스 재니까 뭐야? 이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거야, 기업. 연주에 있는 기업하고 인축, 어떤 기업하고 인축 암합을 하고 있죠. 암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기업하고 나하고 어떤 공개하지 않는 은밀한 관계를 있다, 이 말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유하고 인하고의 그 극관계는 봅니까 안 봅니까? 인목이 유금의 극을 받아 안 받아? 이때는 그 유가 인목을 극하려고 그래? 유가 계수를 생하려고 그래? 생이 우선이야. 생극이 중에서 생극재화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생이 우선이야. 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요런 걸 갖다 뭐라 그래? 탐생 만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런 걸 보고 탐생 만극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금은 내가 계수를 생해서 계수가 다시 갑목을 생하죠? 그래서 이 갑이는 관상생을 보는 것이지, 여기서 유가 인목을 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충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형충이 있어도 형충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왜? 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을묘가 있다. 을묘가 있다고 해더라도 묘유충을 이때는 안 보는 거야. 왜? 금이 묘를 충하는 거보다는 충도 뭐야? 극이죠. 묘유충이라는 것은 뭐야? 금극목을 따르는 걸로 묘유충이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 하려고 그러지, 그, 묘유충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을묘가 아니고, 을이 아니고 다른 게 뭐 정이 있다. 예를 들어 정묘다. 그러면 뭐야? 그때는 생했는데 얘 충관계죠. 그러면 묘가 이때는 묘유충이, 이것 때는 묘유충을 보는 거야. 이때는 왜 얘하고 생극관계가 안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생극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생극관계로 보는데, 생극관계가 아닐 때는 그때는 묘유충이야. 충이요. 그 생이 없으니까 뭐야, 이제 그때는 충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 오묘한 거 있죠. 오묘한 것들을 사주를 보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분석해내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빠를수록 사주가 한눈에 착착착착 보이는 거예요. 숙달이, 그래서 이 숙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내가 사실은 인목은 갑인목은 내가 제압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 제압이 안 돼. 오히려 뭐를 해줬어? 생을 해줘가지고 제압이 안 돼. 이렇게 내가 이제 원래는 뭐야? 금수가 목화를 잡아야 되는데 목화세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이럴 때는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세력으로만 보면은 목화세를 못 잡으니까 거지팔자잖아. 그렇죠? 세력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이 세력으로 봐서 상대를 못 잡았을 때는 잡을 게 없어. 잡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반대 세력을 잡을 게 없어, 내가. 그럴 때는 요 자체 내에 합충형파를 갖고 그 사주를 푸는 거야. 무슨 이해가 됐어요? 이제 어떤 데 보면 사비에 목화세밖에 없어. 금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그 사주 내에서 이렇게 끌어오고 당기고 하는 것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 여기서 보면 이제 갑인목은 이제 제압이 안 돼. 그러니까 저거는 내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물론 인추가 암압으로 끌고는 오지만 이럴 때는 요 자체 있잖아요. 요 자체만 가지고 이게 유추가 보니까 대상을 나한테 끌어오고 이것도 대상을 나한테 끌어오고 뭐 이렇게 끌어오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주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것만 갖고 풀으면 뭐야? 아 이거 내가 기업에다가 돈을 벌어주고 기술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월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뭐야? 자축합. 여기에 자축합이라는 건 뭐야? 붙어서 합됐죠? 그 자축합 붙어서 합했죠? 그런데 이게 자축합이라는 것은 뭐야? 요 관을 나한테 끌어왔죠. 끌어왔어. 그렇죠? 끌어왔는데 이 관을 제압을 관이 나한테 오면 관이 누구 거야? 내 거가 됐어. 근데 이 관을 다 끌고 왔지만 자를 대표하는 게 또 여기서 누구야? 계수잖아. 계수. 계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래서 관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는 관도 제가 된, 제압하면 관인데, 아까 인성도 제압을 못하면 인성을 뭐로 본다고 그랬어? 제로 보듯이, 관도 나한테 끌고 왔는데 완전히 제압이 안 되죠? 그럼 관도 뭐로 봐? 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원래 관을 내가 끌고 왔는데도 관을 못한 이유가 관을 완전히 제압을 못하니까 관이 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직을 못하는 거야.